오늘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추수입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절부터 20절까지는 동일하게 천사가 포도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추수의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은 곡식이 되거나 포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추수가 되게 되는데요. 곡식이 되어서는 하늘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포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 밟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 농사를 짓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이 땅에 심으시고 그 열매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재림 때는 언제냐? 추수 때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언제냐? 그 씨를 뿌리는 시간이다.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면 이것이 점점 자라나 나중에 결국은 추수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뿌린 말씀을 거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종들이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아,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나쁜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그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가느라.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뿌렸는데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 곁에는 그런 악인들이 저렇게 잘되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하느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어느 날 추수꾼들을 보낼 것인데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으로 불사르기에 묻고 곡식은 나중에 한꺼번에 추수할 것이다.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둬냅니다. 그래서 단으로 묶어서 절대 못 빠져나가게 꽁꽁 묶어놓습니다. 이 비유를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 가라지를 계시록에서는 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단어만 다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미혹자들을 보내놓고 추수꾼이라 하는데 거짓말이죠. 추수꾼은 반드시 천사들이다.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포도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또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한꺼번에 같이 자라고 있느냐?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구름이 앉은 이가 있을 때 천사가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래서 이 추수 때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같이 일어납니다. 원래 성경에는 말씀에는 의인이 형통하게 되어 있고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앞에 보면은 42달 3년 반 1260일 잠시 동안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되고 불법이 번성하는 그런 때가 온다. 반대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추수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된다. 이 알곡과 알곡과 쭉정이는 바람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의를 행하며 고난을 당할 때도 어느 기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가 곡식이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벼가 배동이라고 이렇게 안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알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벼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때부터는 키가 안 큽니다. 그리고 모든 양분을 어디로 보내냐면 그 곡식으로 보냅니다. 그 이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삭이 점점 그 안에서 처음에는 여물이 들지 않다가 점점 안에 여물이 들어가면서 이게 올라가다가 이것이 숙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색깔이 노래집니다. 말씀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의를 따라 순종을 하는데에도 육신의 어떤 형통함이나 복보다는 내면으로 익어갑니다. 내면으로 익어가요. 그러니까 의인이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할 때에도 육신에 큰 복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곡식이 크다가 크는 것을 멈출 때가 바로 익어갈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벼락을 맞고 교통사고 나야 되고 암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일은 커녕 더 잘되고 교만하고 기세 등등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느냐? 그들의 악이 익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포도가 익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래서 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복이 아니고 작은 복은 금세 나타납니다. 상추를 심으면 두 달이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벼를 심으면 6개월, 7개월, 8개월을 지나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것은 5년, 6년이 지나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는 얼마나 지나야 거둘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 평생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영생이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악인도 그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 14장 마지막에 나온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의인의 형통을 보고 결코 넘어지지 말아라. 그들은 반드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오는데 바로 그게 주님의 재림 때이다.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예리한 낫으로 탁 거두니까 포도가 탁 걷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밟히 들어가서 밟히게 된다. 그 예수님의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은 악인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의 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악인을 분별하고 거두어내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놓고 밟으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회가 없죠. 그런 틀이 없는데 이렇게 큰 방같이 생겼는데 위에는 이제 없고 거기다 포도를 막 집어넣고 거기서 발을 깨끗이 씻고 사람이 두세 명이 들어가서 거기를 막 밟는다고 그러죠. 발로. 그러면 발 밑에 포도가 팍팍팍팍 터져가지고 몇 시간을 밟으면 그게 다 밟아지면 그것을 양의 가죽 부대에다가 그걸 담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 밑에서 포도가 팡팡 터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 재림 때에 바로 악인들이 받을 보상이다, 보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더 무서운 음부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 바로 우리 주님의 흰 보좌의 심판이 되면 그들은 모두 다 악인 형벌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 형벌의 모습으로 부활한 이후에는 불못이라고 하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거기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악을 행하는 자 잠시 쾌락을 누리는 죄악의 길을 갈 것이냐 그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곡식과 포도를 가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이고 죄의 반대말은 의인데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그래서 낫이 예리한 낫이라고 합니다. 아주 예리한 낫. 이 예리한 낫은 무슨 의미냐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낫을 사기 두를 때에 사람은 그렇죠. 보리나 이런 별을 벨 때에 곡식 사이사이에 그런 피라고 그러죠. 피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잡초가 들어있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낫은 그렇지 않고 낫을 타기 들을 때 곡식만 쫙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의인을 모아 의인을 모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환란을 보내느냐 왜 그 악이 불법이 번성하는 시기를 보내느냐 그것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추수 때에 내가 악인으로 분류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내가 악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의인의 반열이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반열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이 가까울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많은 사람들의 속에 사랑이 식어진단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죄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죄가 많아져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때 그러면 누가 알곡이냐? 누가 죽정이냐?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며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그런 죽정이고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사랑이 식어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럼 그런 힘이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한테 없죠. 바로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에 속에 계시는 성령만이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재난이 오거나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고 원망하기도 쉽고 낙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가 열매를 맺을 때다. 내가 어려울 그때의 감사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너는 왜 너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너는 감사하냐? 너는 힘든 일이 있는데 왜 그래 찬송하냐? 이게 진짜 하늘에 올라가는 재물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고 곡식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려울 때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보는 자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하늘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영광 하늘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기업을 볼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그때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미혹의 시험 2단입니다. 유혹의 시험 세상 음녀의 포도주 세상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환란의 핍박 짐승의 시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감옥에 가둔다는 핍박 이 세 가지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 재림하실 때 곡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추수할 그때에 하나님의 낫에 하나님의 낫에 휘둘려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거둬지는 곡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포도로 거두어져 진노에 포도즙 틀에 밟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소중한 곡식이 되어서 주님 재림 나팔 볼 때에 내 이름 불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이름 불려지도록 믿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험을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에 여러 가지 탕류가 우리들에게 부딪혀 올 때에 잘 버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게 하며 이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재앙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특별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 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죄의 유혹에 쓸려가는 자가 없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 시간도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열납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이 교회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휘장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간구가 은혜의 보좌 금단에까지 올라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예물 되도록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